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게 우울과 무기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약물 치료도 할수 있지만 사실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가만히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데 내가 그걸 몰라주고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너는 쉴 자격이 없어 더 달려야 돼라고 나를 벼랑 끝까지 몰아세운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이 마음 건강이고요.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이 합쳐져서 관계 건강이 됩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요. 우울해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과 좋은 관계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건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 저 사람 성질 되게 나빠. 아, 저 사람 나이 들더니 성질 이상하게 바뀌네. 참 까칠해. 이런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사실 내가 많이 힘든 상태거든요. 사실 내가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를 때는 그냥 성질 더러운 사람으로 오해받게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잘 챙길 수 있을까요? 나의 상태를 잘 알아야만 나를 잘 챙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내 상태를 잘 알고 계신가요? 내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의사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심리 상담가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신과 의사, 심리 상담사 중에 밖에서 아주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주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내 가족은 돌보지 못해서 내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가까울수록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일 모르는 게 사실은 나 자신이고요. 두 번째 잘 모르는 게내 가족입니다. 내 자신과 내 가족의 마음 건강, 몸 건강을 돌보지 못하면 가족 내에서 1차 문제가 생기고요. 2차는 반드시 내가 속한 사회생활, 내 동료들, 그 다음 내 직장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관계된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오늘부터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좀 보살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네, 자, 함께 오늘 이 시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천천히 들으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아, 그렇다면 어떤 것을 내 삶에 접목할지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책은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 이책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될 이야기 제가 읽어드리면서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울감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자, 중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는 스프링복이라는 염소처럼 생긴 영양이 살고 있습니다. 염소처럼 생긴 양이에요. 시속 88km까지 달릴 수 있고, 3m에서 5m까지 점프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복은 무리를 지어 달리는 특징이 있는데 수천만 마리가 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1893년 스프링복에 대해 특별한 연구를 해온 학자들은 그 거대한 대이동을 목격했습니다. 스프링복 때는 하루 평균 160km의 속도로 수천 킬로미터를 횡단했는데 이동 중에 중간중간 새로운 무리들이 합류하면서 그 수가 늘어나 1억 마리가 넘는 무리가 형성되었고, 이 어마어마한 행진에 사자가 밟혀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스프링복들의 이동은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왜일까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무리가 바닷가 벼랑길을 만나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당시 스프링복의 죽음은 해안을 따라 50km 이상 이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먹이를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을 텐데 점차 수가 많아지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
밟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뛰기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먹이를 찾는다는 처음의 목적을 망각하고 속도 경쟁만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멈출 수 없어서 결국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스프링복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표도 방향도 잊어버린 채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요? 욕구가 강해지면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구는 강한데 현실이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회피 갈등이 일어날 때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하는 생각이 이직할까? 그만둘까? 잠깐 휴직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피하면 지금 고민이 해소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좋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회피하는 쪽으로 선택의 에너지가 쏠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스트레스에 대처해야 합니다. 성과에 대한 요구는 지나치게 많고 업무에 필요한 자원은 합당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데다 도움받을 사람까지 없을 때 번아웃 증후군에 빠집니다.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더해지면 나를 지탱해주던 배터리가 바닥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읽은 내용들 중에서 나한테 해당하는 내용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혹시 없으신가요? 자,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보죠. 스프링복 이야기, 이거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1억 마리나 되는 동물의 떼가 무리지어 달립니다. 먹이를 찾는 게 목적이었는데 뛰다 보니까 속도 경쟁이 되어서 멈출 수 없어서 다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 이야기. 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이런 속도 경쟁에 내몰려서 바다에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내가 처음 목적한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저 속도 경쟁을 하다가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닐까. 사실 요즘 청소년 자살, 청년들의 자살 대부분이 이 속도 경쟁에 내몰려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목적을 망각하고 속도 경쟁에 시달리다가 마음이 지치고 번아웃이 오고 지칠 대로 지쳐서 우울에 빠져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접한 최연소 자살 시도자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네, 자해는 더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내가 나를 너무너무나 미워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세상에 대한 불만, 부모에 대한 불만, 내 욕구 불만 해소할 데가 없어서 내가 나를 해치는 쪽을 택한 것이 자해죠. 거기서 한 발 나아가게 되면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 서서히 우울에서 시작돼서 무기력으로 가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미움으로 가고 결국은 그만 살아야겠다, 나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은 내가 꿈꾸던 목표, 인생의 목표를 망각한 채 속도 경쟁에 내몰려서 어디로 뛰어가는지도 모른 채 매일매일 죽도록 뛰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혹시 아닌지 우리 한번 나와 내 가족의 상황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는 언제 강해진다고요? 욕구가 강해질 때. 네, 나에게 욕구가 있는데 욕구에 소화 안 될 때 스트레스 지수는 너무나 높아집니다. 자, 여러분, 눈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 내가 잠자고 싶은 시간, 그리고 휴식하고 싶은 시간,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들이 내 욕구가 충족되고 있을까? 요즘 내 마음은 이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1부터 10점까지 있습니다.
1부터 10점까지의 점수를 줄 때 내 욕구 점수는 몇 점 정도 충족되고 있을까요? 0점부터 10점까지로 한번 생각해 보죠. 0점부터 10점까지라고 했을 때 내 욕구 만족, 내 욕구 만족도는 몇 점입니까? 7점? 8점? 아니라고요? 2점? 3점? 여러분, 6점 이하라면, 아, 내 자신에게 사과해야겠구나.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든 상태구나. 나는 욕구 불만에 빠져 있구나.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긍정적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자, 긍정적 멘토 만나기. 자,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긍정적이고 좋은 멘토가 있나요? 아,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나한테 좋은 도움을 주는 훌륭한 멘토, 친구도 좋고 선배도 좋고 직장 동료도 좋고 가족도 좋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 멘토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나와 비슷한 길을 걸었거나 지금은 즐겁게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 네 가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스트레스의 지수를 더 높이는 거죠. 이 네 가지를 하지 않고 충분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가고 싶은 길에 이르는 지도를 함께 그려줄 멘토를 찾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성공한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경험이 많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멘토에게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힘든 이유가 뭔가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잘 극복하고 현재 잘 지내고 계신 분이 가장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러면 주변에서 자녀를 잘 키워낸 인생 선배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가장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겠죠.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한 직장에 있는 동료 또는 선배 중에 나보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갈등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 잘하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산책하고 운동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산책하세요? 하루에 몇 번 운동하세요? 한 번도 안 한다고요? 여러분, 한 번, 한 시간에 몰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몇 번 산책하세요? 몇 번 운동하세요? 라고 여쭌 건 10분씩 쪼개서 여러 번이면 더 좋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리고 퇴근할 때,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잠깐, 이렇게 하루에 네 번만 10분씩 또는 15분씩만 투자해도 우리는 하루에 거의 1시간은 산책을 겸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우울증을 한 3-4년 정도 알았어요. 저는 공황장애까지 가서 약물치료까지 받아야 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물치료보다 정말 좋은 건 산책하고 운동하기, 자가 셀프치료였습니다. 자,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던 30대 중반에 심각한 번아웃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도 함께 알아서 신경정신과 상담도 받고 약도 오래 먹었지만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샛노란 트레이닝복을 입고 기분이 좋아지는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요. 자, 우리의 뇌는요, 세 가지를 할 때 크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행, 산책,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여행, 산책,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행은 시간과 돈이 좀 필요해요. 그쵸? 언제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행을 할 땐 뇌가 큰 행복을 느끼지만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선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혈액을 뇌에 공급해주면 뇌는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운동이 우리의 뇌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뇌과학의 권위자인 존 메디나 박사는
몸을 움직여야 뇌를 움직여서 뇌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뇌 기능을 발달시키고 싶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운동해야 합니다. 자, 내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나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나요? 자, 그러면 또 내가 업무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나요? 아, 나 성인 ADHD는 아닐까 고민이 되시나요? 자, 먼저 우리가 운동하면서 뇌에 건강한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해야 뇌 기능에 가장 좋을까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 조금씩 자주 하는 게 가장 좋다.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 꼭 기억하세요. 뇌과학자들은요, 주 2회에 20분에서 30분만으로도 뇌를 단련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에 2회 몇 분이요? 20분에서 30분. 생각보다 안 길죠? 네. 사실은 매일이 좋지만 안 된다면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꼭 하자는 겁니다. 20분에서 30분. 이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또 많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자, 운동을 하면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고 우리 몸속 조직에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면서 우리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육체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 치아이랑 부위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고 뉴런의 성장이 촉진됩니다. 뿐만 아니라 뇌 유래 향신경성 인자를 자극해서 조직 생성을 돕고 뇌 속에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신경 형성도 촉진합니다. 즉, 줄여서 말하면 운동이 뇌 세포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뇌 세포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몸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럼 어때요? 웃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관계가 살아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뇌신경세포는요, 시냅스에 의해서, 시냅스는 뇌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전선 같은 거예요. 자, 시냅스에 의해 이어져 있는데, 신경세포와 시냅스의 연결을 강화해서 불안, 우울,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해마의 상태를 개선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들어보니까 어때요? 오늘부터 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자, 1년 동안 매일 20분에서 30분씩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에서 해마가 눈에 띄게 커졌다고 합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퇴화해 버리죠. 그래서 기억력이 아주 퇴화하는 겁니다. 새로운 해마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고 뇌의 전반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신경 영양 인자의 분비를 활성화하는 건 뭐밖에 없다? 운동밖에 없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기 시작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어요. 이 코르티솔은 한 번 몸 안에 축적되면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코르티솔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억해 주세요. 산책과 운동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산책은 걸으면서 주변과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운동은 오로지 내 몸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근육이 생기고 몸매의 변화를 느낄 때 아주 강력한 쾌감을 느끼고 자존감도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떨쳐버린다고요? 네, 운동할 때입니다. 방 밖으로 탈출해서 뭘 만나자 첫 번째, 좋은 멘토를 만나자 기억하세요. 그리고 산책하고 운동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몸의 에너지를 회복해야 마음의 에너지도 충전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목표를 찾게 되고 다시 걸을 힘이 생깁니다. 운동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운동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다시 한번, 운동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뭐다? 생존
약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살기 위해 운동해야 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하지 말고 친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코로나에서 만날 수 없다고요? 단톡방에서 운동하는 모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몇 보 걸었는지 만보기 핸드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몇 보 걸었다 캡처해서 올리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걸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또는 일주일에 5명이 모여서 10,000원씩 걸고 제일 많이 걸은 사람에게 50,000원 몰아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해서 코로나 기간에 더 몸 건강, 마음 건강을 많이 챙겼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요 세 가지 기억하면 함께 운동하기 쉬워집니다. 첫 번째, 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서로 응원하는 친구를 만드십시오. 두 번째, 매일 서로를 체크하십시오. 세 번째, 작은 목표를 자주 세우고 성취의 기쁨을 자주 누리십시오. 다시 한번 할게요. 1번, 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친구를 만드세요. 둘째, 매일 서로를 체크하세요. 셋째, 작은 목표를 자주 세우고 성취하는 기쁨을 자주 누리세요. 자, 이것은 나를 깨우고 함께 춤추는 일입니다. 음악이 시끄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음악의 감미로움을 알게 되면 함께 춤추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 중에 있다면 더 좋겠죠? 함께 춤추면서 마음 건강, 몸 건강, 관계 건강을 함께 챙기는 그런 연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건요, 멍 때리고 딴짓하기입니다. 여러분 종종 멍 때리고 딴짓하는 것 하고 계십니까? 자, 멍 때리는 것, 딴짓하는 것. 우리가 아이들이 멍 때리고 딴짓하면 야단치잖아요. 집중해, 공부해, 책 읽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뇌는 멍 때릴 때, 딴짓할 때 가장 휴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요, 저는 요즘 하루에 만보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다 너무 살쪘잖아요. 그리고 실내에 있으니까 자꾸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쪼개서 만보를 걷습니다. 네, 그런데요, 핸드폰 두고 나갑니다. 왜 두고 나가냐면요, 자꾸 걸으면서도 제가 업무에 관계된 문자를 보내고 통화하고 자꾸 머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두고 정말 멍 때리면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새소리가 들리고 벌레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고 제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저의 심장소리도 들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멍 때리고 딴짓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뇌는 멍 때릴 때 푹 쉽니다. 스트레스를 잊어요. 잠자면서도 일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가부하에 걸려서 다 때려치우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라고 외치게 됩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단순히 무기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망증을 유발하고 예민해진 뇌는 불면증과 우울증을 불러옵니다. 틈틈이 일 말고 딴 짓을 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이어폰 꽂고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10분이라도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세요. 직장 동료와 커피 내기, 오목 세판 두기 이런 것도 하세요. 잠시라도 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몸을 쓰는 취미 생활을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충분히 자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 뇌는 쉰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그 우울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울감을 내버려 두면 어제는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은 나아질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는 빨리 거기서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자, 가만히 들으면서
아, 나한테 해당하는 일이야. 아, 나 저건 오늘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내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실천만이 실력이 된다. 실천해야 실력이 되고 실천해야 내 것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결심한 오늘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뇌는 오늘부터 당장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음먹은 것을 실천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 속에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 게 많고, 마음으로는 당장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잘안 되는지요? 정말 나다운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꿈꾸는 일들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답게 사는 게왜 그렇게 힘든지요? 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나를 내가 매일 데리고 사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예.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꿈꾸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내가 좋아하는 나, 그 모습으로 나답게 사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거 연습하면 되냐고요? 연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조용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여러분도 눈을 감고 천천히 들으면서, 아, 맞아.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어. 생각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실천하기.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실천해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말하고 하루에 하나라도 실천할 때 나는 나답게 살수 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을 잘 다루기.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때 좋은 반응 선택하기. 행복한 감정 많이 느끼기. 이것만 잘하면 매일 기분 좋게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감정은 환경이 주는 자극에 의해서 자동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는 것이지 남이 자극한 대로 자동 반응하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좋은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게 나의 목표여야 합니다. 나의 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의 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심하고 오늘부터 행동하면 바로 됩니다.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 생긴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희망과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연습하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나를 회복하려면 집중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 그 다음은 통제하라입니다. 자, 집중과 통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집중해서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하고 자동으로 방어했던 방어 기제들, 행동 패턴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긍정과 행복 패턴을 나의 뇌에 저장하는 것 하고 싶으시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행복을 선택하는 그런 자동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매일매일 즐겁게 살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긍정과 행복의 패턴을 나의 뇌에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먼저 이뤄라.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먼저 이뤄라.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먼저 이루기 위해서 오늘 0.1%의 실천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저는 매일 자기 충족 예언을 만들고 실행합니다. 자기 충족 예언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이미 이루어졌다, 충족되었다라고 믿고 예언하는 거예요. 자, 저의 요즘 화두는 다이어트인데요. 5kg 빼는 게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자기 충족 예언이란 이 원하는, 나의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 충족되었다 라고 믿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하루에 만 보씩 걸어서 5kg을 감량하고 나니 너무 기뻐. 이렇게. 이미 이루어졌다, 충족되었다 라고 예언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아주 유용한 예언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사용한 이 용어는 예언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충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심리학적 현상인데요. 나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강력하게 믿음으로써 나의 행동을 믿음에 따라 맞춰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 행동이 이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는 사람의 믿음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요? 믿음이. 무엇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요? 믿음이. 믿습니까? 네, 그러면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평생의 습관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행동을 선택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예언하는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자, 지금 앞에 종이가 있습니까? 종이에 쓰세요. 컴퓨터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워드로 치세요.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지? 네, 저는 아까 말했어요. 5kg 빼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충족 예언 썼어요? 네. 하루에 만 보씩 걸어서 살을 5kg 감량하고 나니 너무 기뻐. 건강해졌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른 것들 얼마든지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과 단어를 모두 버리고 긍정적인 단어로만 한번 써보십시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묘사해야 합니다. 시제는 현재형으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시 만든 것들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니 기분이 차분해지고 있어.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서 나를 칭찬하니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행복해. 나에게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어. 나는 날마다 좋은 감정을 선택하고 내 마음의 평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 오감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감정들을 더 많이 느끼고 있어. 나는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웃고 있어. 관계 맺는 것이 이제 즐겁고 행복해. 감사하는 마음, 행복을 찾는 연습을 날마다 하니 정말 기분이 매일 좋아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매일 반복하면 행복을 감지하는 뇌의 감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뇌는 반복하는 패턴을 인지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면 평생의 습관으로 뇌가 기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반복해야 합니다. 매일 반복해야 돼요. 매일 반복하는 걸 여러분 며칠 동안 하면 평생 습관 되게 해요? 21일입니다. 21일, 즉 3주 동안 매일 반복하면 뇌가 그것을 평생의 패턴으로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말과 행동의 패턴은 손뇌가 담당하는데요. 손뇌에 긍정과 행복의 패턴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잠들기 전에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세요.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말대로 행동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를 지배하는 감정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좋은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는 연습은 매일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에 섬세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서로가 성장하는 관계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세상에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건 상대의 말과 행동입니다. 배우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내 부모님의 말과 행동, 내 자녀의 말과 행동. 나에게 상처되고 나에게 스트레스 주나요? 짜증나나요? 그래서 잔소리하고 싶죠? 하지만 결코 상대의 말과 행동은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나의 감정, 생각, 행동입니다. 내 건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 감정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찾고 연습과 실천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꽃피울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아, 그래. 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가족들 관계가 나빠졌어 라는 느낌이 오시는 분들 있죠? 오늘부터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나의 감정을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네. 자, 그 다음은 스스로 긍정 신호를 만들어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생각이 긍정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늘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긍정 신호를 만들어내고 타인에게도 긍정 신호를 보내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을 창조하는 기억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습관 중에 가장 나쁜 습관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을 창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적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단어, 막말과 욕설이 더 오래 기억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욕설을 들으면 뇌의 변연계 중에서 편도체가 자극을 받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심장박동수가 빨라집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부정적 감성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나의 인생을 긍정신호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욕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부정적인 말, 우리가 하지 않는 연습을 오늘부터 숨 한번 크게 쉬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긍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쓰는 말은 나의 뇌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울하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를 나도 모르게 많이 쓰게 돼요.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를 자주 쓰면 당연히 그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뇌가 단어에 자극받아서 부정적인 정서 속에 머물고 싶어하는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요. 아, 의욕 없어, 무기력해, 아, 짜증나, 괴로워, 슬퍼, 자괴감 느껴, 만사 귀찮아, 이번 생은 망했어, 몰라, 짜증나, 귀찮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항상 내 기분을 점검하고 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서 나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기분이 가라앉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즐거운 노래를 따라 부르세요. 그러면 그 노래 속에 아주 유쾌한 멜로디도 있지만 긍정적이고 에너지를 만드는 좋은 단어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분을 전환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건 긍정적인 관계 에너지를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 긍정적인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자기만의 실천 매뉴얼, 오늘 들은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꼭 정리하고 오늘 바로 실천하고 나의 뇌에 패턴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는 언어가 달라지면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의 언어도 달라집니다. 말과 감정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을 창조하는 기억세포는 유전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너무 그동안 무기력했던 것, 우울했던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고 싸웠던 것, 이거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냥 내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바쁜 인생 속에 나를 너무 방치하고 내팽겨쳐 두었기 때문에 나의 뇌가 부정으로 패턴이 굳어진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6초호흡입니다. 저는 최근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항상 이 6초호흡을 제 수강생들에게 함께 연습해요 하고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짧은 시간 6초 만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좋은 감정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내가 감정 조율을 잘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편안한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허리를 쭉 펴고 한번 앉아보세요. 네, 자, 눈을 감으십시오. 자,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만 3초 깊이 들이마시면서 배가 불룩 나오도록 합니다. 잠깐 멈추었다가 뱉을 때는 입을 벌리고 후 하고 입으로 내뱉어야 합니다. 자,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나의 심장과 허파에 지시를 보냅니다. 심장 평온하게 뛰어, 허파 숨을 천천히 가장 편안한 리듬으로 숨을 쉬어. 심장과 호흡만 안정된 에너지를 찾아도 우리는 감정 조율 잘 하고 마음 편안한 상태로 좋은 기분을 유지하면서 업무에 집중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코로 3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배 불룩, 입 벌리고 후. 다시 코로 3초 시작.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배 불룩, 입 벌리고 후. 코로 하나 둘 셋, 입으로 하나 둘 셋. 코로 하나 둘 셋, 입 벌리고 하나 둘 셋. 아침에 일어나서 이 6초 호흡을 하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고요. 하루 종일 집중해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 감정 조율이 잘 안 될 때 잠깐 멈추고 6초 호흡을 해보십시오. 내 입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려고 할 때 그때도 잠깐 멈추고 6초 호흡에 집중해보십시오.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할 때 의도적으로 아, 지금부터 호흡을 6초 호흡을 하면서 일해야지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편해지고, 내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내 감정이 편해지고, 감정 조율을 잘 하게 되면 내 관계도 건강하게 살아나요. 라디오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생활 속에서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셀프 심리 치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